네,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토바이 타신 분에게 좋은 정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났을 때 과연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에서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났으면 당연히 보상이 안 되지. 물론 보험업계에서 일하시는 설계사분들이나 아니면 손해사정사 혹은 계약자분들 아니면 정작 오토바이 타신 분들 모두는 다 같은 생각으로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약관에 보면은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보상이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 경험상 제가 보험금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사례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모든 보험사가 공통으로 이 사람이 오토바이의 소유자고 이 사람이 오토바이 탄다고 간주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오토바이에 대해서 면책사항이나 부보장 아니면은 이륜차 부보장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실손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모든 보험에서 생명보험 빼놓고요. 손해보험 쪽에서 이륜차 부보장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그런데 오토바이 타기 전에 실손보험을 가입했거나 혹은 오토바이를 타는데 고지를 안 하고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용도로 아니면은 이런 도로에서 일반적인 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실손보험을 청구했을 적에는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뭐 손사나 아니면은 보험 보상과 직원이 이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약관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약관에 보시면요. 일단은 손상하지 않는 손해에 2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가로 열고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은 보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운전, 가로 열고 다만 군용도로에서 시운전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는 보상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 오늘 오토바이 구입했는데 오늘 사고 나던가 아니면은 언젠간 사고가 뭐 한 번 정도 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군용도로에서 사고 난데 이럴 때 사고 나서 보험 청구했어요. 근데 저는 이럴 때 시운전이고 이럴 때 처음으로 딱 한번 운전했다 이렇게 되면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거 심증 간데 물증이 안 가잖아요. 그 여기에 보시면 공용도로란 제가 발음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공용도로란 국가에서 정한 도로길을 말합니다. 그 시운전은 여기 제가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봤는데요. 명사 기차, 배, 자동차, 기계 따위를 새로 만들거나 수리하였을 때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시험삼아 하는 운전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시험삼아 하는 운전을 시운전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났어요. 그래서 보험 청구했는데 실손보험이나 상해 실비로 청구했는데 나는 시운전이다. 난 그때 딱 한 번 탔다. 그리고 공용도로에서 나는 시운전했고 한 번 탔다. 이렇게 우기시면 보험금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일회성으로 이번에 보험금 지급 딱 한번 눈 감고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동의서 한 장 써주세요. 일회성으로 보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써서 저한테 팩스 보내시면 보험금 지급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상은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고객이 그 오토바이로 세 번 정도 사고 났습니다. 그런데 제일 최근에 걸 보험금 청구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이후에 사고 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겠다 이러고 뭐 각서 비슷한 걸 쓴 다음에 이제 팩스를 보냈고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거 과거 두 번 거 사고 난 거를 다시 한번 청구를 했죠. 그래서 그 심사자가 통화해가지고 아니 저번에 이거 면책사항으로 해서 각서까지 써가지고 청구했는데 이거 당연히 일회성만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보상을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또 청구하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죠. 그거는 최근 거고 그 과거에 그 이후 거는 보상이 안 된다고 그때 했지 과거 거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두 번까지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세 번 보상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잔머리 아닌 잔머리 써가지고 보상을 받았는데 결국 여기서 팩트고 체크포인트는 뭐냐면요. 일단은 고용도로에서 1회로 인해서 시운전 1회를 떠나서 시운전 했을 때는 보상을 해준다고 이게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도로에서 시운전 했을 경우 보상은 해준다.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